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재밌고 신기한 기부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기부한 사람들은 벌써 답례품을 받았다는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다양한 답례품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물론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도 부산에 사시는 분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 동구만 아니라면 전국 어디에 살고 계시더라도 모두 울산 동구에 기부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꼭 기부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바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 10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이득이죠. 혹시나 정치 후원금 기부하신다고 고향사랑 기부제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와 정치 후원금은 별개의 기부로 각각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부하냐고요? 기부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검색해 주시고요.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곳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국의 5,900여 개의 농협을 통해서 직접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농협을 한번 방문해보세요. 농협 방문하실 때는 꼭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을 넘어서 지역 소멸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나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바꾸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 정도면 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우리가 한 기부로 울산 동구가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출근길을 서두르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울산 동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동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 경기가 다시 조금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직 없는데요. 울산 동구의 청년들에게도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입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울산 동구가 내놓은 정책은 고향사랑 기부를 지정 기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동구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청년 노동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기금 사업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울산 동구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로 전국에서 기부를 받아 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후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업을 한다고 하니 올해는 울산 동구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울산 동구의 답례품이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동구의 특산품인 용가자미를 비롯해 주전 돌미역, 울기 대왕안방 등 뭘 고를지 정말 고민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인기 답례품은 추첨 없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대왕암 공원 캐러반 할인권이라고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도 하고 캐러반에서 울산 동구의 멋진 풍경도 함께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체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울산 동구 청년들에게 주택을 지원해주고 빵빵한 답례품은 당연히 더 범이죠. 이거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울산 동구. 이번 기회에 마음속에 새로운 고향 하나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나의 고향도 있지만 제2의 고향은 어디? 바로 동구인 거죠.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챙겨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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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고향은 어디? 바로 여기 동구요.